노래. 자. 어, 뜨거. 아, 이쁘네요. 예, 예, 이거 이 봐주셔야 되는데 이거. 멤버들 위하여. 네, 안녕하세요. 진의 브이로그입니다. 저는 지금 그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셰프님 중에 한 분인 이제 이연복 셰프님의 쿠킹 클래스에 이렇게 가서 요리를 배우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셰프님한테 요리를 많이 배워본 적은 없고 식당 가서 요리를 이렇게 몇 번 얻어먹은 적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쿠킹 클래스는 뭐 사실 쿠킹 클래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부탁으로 이렇게 한번 요리를 가르쳐 주시게 됐습니다. 사실 뭐 거기는 이미 몇 번 놀러 가 봤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고 요리를 배우기 괜찮은 환경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요리가 취미였었던지라 셰프님한테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셰프님이 저한테 프라이팬과 냄비, 칼 이런 거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이는 제가 조금 더 이 그 셰프님의 손주보다는 많지만 이 손주의 마음으로다가 셰프님과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되어 이렇게 자주 뵈러 가는 한 중년입니다. 셰프님이 만두 배우면 좋을 것 같다 하셨고 제가 그 이제 셰프님 가게 대표 메뉴인 멘보샤를 배우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시간이 되면 두 가지를 다 하고 시간이 안 되면 한 가지만 일단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셰프님 드릴 선물 여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가볍게 저희 할아버지가 또 양봉장을 운영하시거든요. 굉장히 작은 양봉장인데 이제 또 꿀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꿀 한 통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좀 괜찮은 와인, 셰프님 저랑 술 먹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와인, 괜찮은 와인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선물 받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좋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또 다른 데서 카메라를 한 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쿠킹 클래스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 브이로그 같은 거 찍는데 이제 셰프님이 같이 함께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오늘 그러면 멘보샤. 예. 알겠습니다. 멘보샤가 나는 그냥 옆에서 코칭을 할 거야. 지니가 혼자 다 해.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튀김 이런 것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그리고 제가 이 간단한 또 선물 이게 그 체리 향이 진한. 체리향과 이제 뭐 우와. 붉은색 꽃잎이 뭔가 살짝 들어간 와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 할아버지가 양봉장 하시는데 이번에 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아버지 양봉장을 하죠? 네, 되게 작게 하십니다. 이런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꿀. 네. 이렇게 꿀까지. 야, 진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빈손으로 하나요, 진이가? 아닙니다. 저 빈손으로 일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준비하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만 여기 쳐보면 돼. 오케이. 진짜.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셰프님과 같이 요리 배우는 것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보샤를 만들 거고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옆에서 가르쳐 주기만 할 거예요. 잘 그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는 진이가 다 하도록 코치만 해줄 거예요. 코치만.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새우가 300g이에요. 새우가 300g. 새우가 이제 준비된 게 300g인데 새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할 때 수분을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부어서 물기 쪽 그냥 이거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아, 이 전설의 대셰프님 앞에서 아니야. 요리를 배우려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꾹꾹 눌러줍니다. 위에서 쭉 펴서 새우를 꾹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주면 바스라지는데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부셔야 되니까. 아 어차피 부셔야 되는군요. 아 어차피 부셔야 되니까 이렇게 꾹꾹 맞네. 오케이. 어우 그 정도 뭐 다 짜졌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칼을 등을 이렇게 놓고 새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누르면 으깨져. 아 그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으깨면 돼. 한쪽 손으로 잡고 옳지. 잡고 어 이렇게 다 이렇게 으깨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씩 요거를 이쪽으로 해서 이제 으깨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고 밀고 이렇게 놓고 또 으깨고 아 그래서 새우를 아 욕심 많이 부리면 잘 안 으깨져. 아, 생각보다 한 두어 개씩 그래서 또 밀 이렇게 바닥에다 쓱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도 그냥 이렇게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이것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스냅이 다르신데요? 스냅이 있어야 되는구나. 스냅을 이렇게 딱 치면서 끌고 오는 거지. 딱 치면서 끌고 오는 거. 딱 이렇게 빨라야 돼. 이게 막 이렇게 해서 칼 부러질 것 같은데 제가 하면. 아, 그걸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당기는 거지. 당기는 거구나. 아, 오케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하나를 이런 스킬을 하나 하나 배우면 나중에 옳지. 안 돼. 아, 그런 건 됐어. 아, 이건 됐어요? 아, 그 정도 이제 아, 진짜 이게 요리인이 돼가는 과정이라. 그렇지.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어차피 다져야 돼 있다가. 아, 어차피 또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지 이제 한 두 마리 놓고. 그렇죠. 그냥 꾹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누르든지 빼기든지. 오, 그래요, 그래요. 해야지 자꾸 는다고. 아. 해야지.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늘어. 근데 이제 다져야 되는데 네. 살짝만 다지면 되게 식감이 있어야 되니까. 식감이. 그래서 보통 다지면 칼날로 다지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칼 등으로 다져. 리듬이 있네요. 리듬 타주면 힘들지가 않아. 리듬을 안 타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막 속에서 뒤틀리고 그러는 거. 셰프님 드럼 하시면 되게 잘 치시겠는데요? 그런 거 지금 또 못해. 많이 사네. 아우 이렇게 돼. 아 리듬이 너무 어려운데요? 오케이 됐어. 오케이. 너무. 아 너무 다지면 이제 그만 된다. 여기다 계란 흰자 빼봤어? 네. 얘는 알이 흰색이네요. 아 이게 요즘에 흰 계란이 잘 안 나와. 진이가 가끔가다 요리를 해보니까 그래도 또 알끈 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건 이제 쳐주는 거야. 알끈 안 빼도 되나요? 어? 아 관계없어. 아 상관없어. 사실 저도 요리할 때 알끈 안 뺍니다. 자, 별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척할 때만 아는 척할 때만 얘기해요. 이제 이런 거 할 때 마른 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마른 거부터. 그래서 마른 거 전분. 이게 한 스푼이야. 한 스푼. 한 스푼 여기 이제 새우 반죽을 하는 거야. 가득 한 스푼 하나요? 어, 톡톡톡톡 쳐서. 오케이. 톡톡톡톡. 한 스푼만 더 넣자. 두 스푼. 두 스푼. 두 스푼. 이게 감자 전분이야. 오케이. 감자 전분.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뭔지 알아? 돼지 기름이야. 돼지 기름. 오. 그 돼지 기름을 요리에 쓰는구나. 이게 아, 멘보샤의 비법이야. 멘보샤의 비법, 돼지 기름. 고소해지고 반죽을 응고시켜. 비법 유출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한 숟갈. 한 숟갈? 가득.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한 숟갈. 그리고 아까 계란 한 알이었잖아. 네. 그거 절반 정도. 이 반, 계란 반 개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반 개. 감칠맛 조금 내주기 위해서 감칠맛 반 3분의 1 스푼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감칠맛 4분의 1 성나요 이제? 이제 손 씻고 막 치대 그래 끈적끈적해 손으로? 막 치대야 돼 이렇게 막 손으로? 비닐 장갑 이런 거 안 끼나요?
그러니까 손맛인가? 어, 손맛. 아, 손맛 오케이. 이게 요리하는 사람은 손을 청결하게 하고 아. 그런 거 안 껴. 어, 이 손맛 음식 오랜만에 해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막 치잖아. 네. 찰져줘. 아, 찰져져요? 어. 제 스피디하게. 아, 셰프님 왼손잡이였군요. 어, 왼손.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치대야 된다. 섞는 게 아니라 어, 막 그럼 치대면 섞어지지. 자동으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 여기서 이제 뭘 연습해야 되냐면 네. 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완자를? 이게 완자를 만들어서 멘보샤 위에다 놓잖아. 네. 그거를 이제 만드는 요령을 배워야 돼. 그냥 뚝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주먹 이렇게 여기에 들어왔잖아. 네. 그냥 꾹! 꾹! 주먹을 주면 꾹! 하고 나와. 다시 이렇게 치고 꾹!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요거 손가락 싹 해서 이게 멤버샷 이렇게 딱 하면 빵으로 샌드에 하면 이제 멤버샷거든. 그거 몇 분만 해봐. 참. 이거 어려운데? 좀 많이 잡는 게 유리해. 여기서 조절하면 되니까. 조절해서? 그렇지. 모양 이상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할 때 네. 어? 했는데 이상해. 네. 그럼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거야.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있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 이렇게 동글동글해지잖아. 어, 엄지손가락. 이렇게. 어, 그렇지. 그리고 다시 주먹 좀. 어, 맞아. 오, 됐다. 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면에 다 묻히면 안 돼. 최소 묻혀야 돼. 이렇게 조금. 여기 손가락에. 최소 묻히고, 이제 멤버샷에 놓을 때 이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톡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은 관계없고 이 손은 항상 이렇게 하고 여기 조금 하고 이게 여기 빵 있잖아. 네. 빵 위에다 이렇게 싹 미는 거야. 이렇게. 어. 여기서? 어. 다시. 여기서? 응. 쏙. 쭉. 그렇지. 하고. 어. 살짝 해서. 응. 빵 위에. 이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싹. 옳지. 어. 됐지. 이제 빵 자른다. 쭉. 그 빵 자르는 사이에 한 도세 5분만 더 연습해. 그. 이게 이제 멤버샷은 그 스킬만 배우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언제든지 멤버샷을. 셰프님 수업은 빡세군요. 어? 셰프님 수업 빡세군요. 아, 수업이 빡세. 어, 얼마나 이게 부드러워. 이거 빵을 이제 최대한 끝에 껍질을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사각형. 끝쪽 껍질만. 어, 그러고 나서 나머지 마지막에 십자가를 이렇게 딱 자르면 이게 4분의 1, 4분의 1 나오잖아. 어. 그치? 최대한 얇게. 실패한 거 같은데? 아니 실패는 아니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쓱쓱 아 쓱쓱 그치?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쁘게 싹 쓸려 그 문게 아니야. 다시 자기가 편한 방향으로 해서 이 냉동빵인가요? 아니야 이거는 냉장빵? 어 그냥 신선한 빵이야. 쓱 어, 왔다. 그렇지 틀리지? 오 이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는 거야. 오케이. 아우, 다르네, 달라. 다르지? 4등분. 정확하게 정확히 4등분. 그림을 그려놓고 딱 중간에 십자가 그리면 4등분이니까. 아, 이 정도야. 이지하죠. 딱 4등분. 쓱쓱. 그렇지. 4등분에서 멸망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오케이. 됐어. 네, 이거 4등분. 4등분이 살짝 애매한데.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는 안 나와. 아 그래요? 이게 샌드잖아. 하나 네. 넣고 뒤집고 하나 넣고 뒤집고 하는 거지. 어, 제가 세팅하겠습니다. 응. 그럼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아 여덟 개가 멤버샷 한 세트야. 아 그래요? 응. 그러면은. 가만 있어. 소스부터 만들까? 이거 튀기면서 소스 만들까? 소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소스인가요? 어, 맞아. 아 이거 배워가고 싶었는데. 어, 그러면 소스부터 그럼 간단하게. 소스부터 만들까? 네. 셰프님 혹시 이거 가능할까요? 뭐가? 그 이 모양으로 멘보샤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어, 멘보샤를 그러면 두 개 이렇게 겹치는 거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어, 맞아요. 얘를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오케이. 얘도 조금 더 날카롭게. 얘 조금만 더 날카롭게 욕심나는데 어떻게 해? 아, 해봐. BTS 멤버샷. 자, 이게 BTS 멤버샷이고요. 이거 이제 다 줘줘야 돼. 아, 저 이거 많이 때려봤는데 그 애가 탈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탈출할 스킬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요령이야. 아, 요령. 어. 아, 우리 엄마 잘. 그 아까 새우 네. 때렸을 때처럼 아까 새우 때렸을 때처럼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어, 도망가네. 도망갑니다. 아주 안 도망갈 순 없어요. 오케이. 됐어. 이만큼만 내줘야 되나요? 다 주면 돼. 없네? 아, 이거 떨려서 못 하겠는데요? 왜? 남들 앞에서 요리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는 한, 아주 요만큼만 일단 다져놓고, 셰프님 실력 한번 살짝만 맛봐도 될까요? 어떻게? 뭐지? 이거 다지시는 거. 이거. 아! 전문가의, 그, 전 한 요만큼만 했으니까. 전문가의 손길은 어떤지. 우리도 이런 거 이게 이렇게 접근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그냥 빠르게. 어, 심주지 말고. 심주면 더 힘들어지고. 이거 요새 기구도 나왔잖아요. 꾹 누르면은 어, 한 마리 그거 해주는 거. 어. 그 애용하다 씻기 귀찮아가지고 안 썼거든요. 괜히 이거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아유 절대. 아유 아닙니다. 제가 할까요? 다 됐는데? 다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다 됐어 이거. 제가 감각적으로 한번 구워봐도 될까요? 응. 어? 마늘 비례해서 좀 1:1 마늘하고? 어 마늘 1:1은 좀 케첩 한 2 마늘 한 1 정도. 아 케첩 2요? 어 그럼 케첩이 엄청 들어가네요. 아 이거는 이제 얼마큼 먹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어 오케이. 설탕 이거 이 정도면 설탕 한 두 스푼 넣어야 돼. 크게 두 스푼이요? 이렇게 하나? 이 정도? 어, 두 반장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두 반장. 아 이건 XO장인데 XO장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XO 어, XO장 넣으면 더 맛있을 수가 있어. 이건 넣는 게 낫겠다. 요거 지금 크게 두 스푼 정도 넣는 거. 크게 두 스푼? 어. 밑에서? 응. 이게 하나, 이게 두 스푼. 식초는 이거로 감각적으로? 어 그래 감각적으로 해서. 아니 감각 제가 감각 못 믿겠습니다. 얼마나 아, 반? 한 개 반. 한 개 반. 어 식초 많이 들어가네요. 아 이거 그래도 그렇게 시지는 않아. 굴소스 쪽 반. 아이 어유. 이거 굴소스 그냥 반 티스푼이라고 생각. 굴소스 반 티스푼. 네. 반 티스푼. 후추기름 한 바퀴 빙? 아, 대충 집어넣어. 아니, 아유, 더 넣어야 돼. 후추기름 좀 여유있게 넣어야 돼. 이제 여기서 이제 단맛만 측정하면 돼. 내가 어, 섞었을 때 다른 맛이. 아, 그래서 소스가 이렇게 달았구나. 응, 달달해서 그래. 한번 이제 조금 찍어서 먹어보고. 비슷한 맛이 나긴 하네요. 색다른 향이 좀 첨가된 것 같아요. 맛있어. 이제 멤버샷을 튀기는 거. 멤버샷 튀기기. 한번 요거 몇 개만 하고. 알겠습니다. 요렇게 잡고 싹 떼서 엄지로 살짝 딱 하면 요거로 이렇게 딱 탁. 알겠습니다. 제발 숙진은 잘하자. 부럽게 하지 말고. 좀 양을 많이 잡아야 돼. 너무 작아.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어, 많이 안 나. 통 크게. 어, 잡아야 돼. 야, 그렇지. 어? 그럼 조금만 너무 줄이겠나요? 아니 아니. 아, 너무 큰가? 어, 조금만 줄이자. 양 모자랄 것 같아. 어이? 너무 작은가? 어, 괜찮아. 너무 못생겼는데 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한 두 번 하면 돼. 한 번 더. 그린친 다음에 나올 때 엄지 손가락. 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찾아서 나오면 오케이. 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살, 어, 살짝. 엄지 손가락 살짝 탕 묶는 거야. 그렇지, 옳지. 이거는 진짜 매장용 멤버샷이다. 매장용 멤버샷. 이 크기면. 응. 아, 크게 만들어졌군요. 응. 어 이제
딱 지금 제일 위험한 시기. 이제 좀 왜요? 익숙해졌다고 건방지게 빨리빨리. 아, 건방 떨려고 그래 벌써? 건방지게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시기. 안 돼. 이러다 이제 실수 한번 딱 하고 이제 한번 혼 진득하게 나고. 새우가 이제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해야지 이제. 얘는 크게.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크면 안 돼. 얘는 이게 아우 너무 커. 얘는 속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보기 흉해져. 아, 오케이 알겠어. 약간 이게. 조금만. 오케이. 딱 하면. 내가 할게. 여기는 내가. 이렇게 이거는 약간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와 이만큼 아까운데? 오? 이만큼 아까운 거니? 오. 생일이요. 어. 이거는 기름이 차가운 거는 관계 없어. 뜨거우면 안 돼. 일단 얘가 뜨거우면 안 돼요? 뜨거우면 처음부터 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운 기름에 너도 관계. 걔부터? 얘부터 정성껏 얘 두 개만 튀기려고. 얘는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젓가락으로. 들채소는 살짝 아직 이게 타이밍 알려주면 제가 뒤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튀겨지잖아. 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새우 살하고 그게 좀 응고가 되잖아. 이것은. 그래서 그때 건들면 얘가 부셔지지가 않아. 근데 이제 덜 익었을 때 건들면 변형이 될 수가 있잖아. 차라리 더 탔을 때 건드는 게 낫다. 그쵸 그쵸. 형님 얘 이거 여기 봐주셔야 되는데 이거? 아직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아닙니다. 아니, 혹시 탈까봐 불안해가지고. 한번 뒤집으면 돼. 지금 밑에서 위로 아니면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아니 한쪽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쪽에서 후라이팬 쪽으로 가서 그렇게. 싹. 오케이. 이러면 되지. 성공했다. 벽을 타고 그렇게 싹. 됐다. 이제 가운데서 이제 밀면 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모양 잡고. 기름만 움직이지 마라. 됐다. 제가 움직이지 마라 친구야. 잠깐만 가만히 좀 있어봐 좀. 됐다. 가만히 좀 있어보라니까. 야 덕분에. 잘 나왔어. 지금 지금. 이쁘네요. 역시 BTS. 이 후라이팬하고 기름도 BTS를 사랑하는 걸로. 승승장구한다는 뭐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럼 보통 몇 분 정도 익히나요? 아니면 육안으로 딱 됐을 때가 육안이 추가. 육안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노릇노릇하게 빵이 튀긴 그 느낌을 알잖아.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아니 그냥 멤버샷을 잡아서 위에다 올려. 잘. 또 부시지 말고. 이게 꼭지를 조심해야 돼. 꼭지가 잘 깨지는 거. 꼭지가 잘 깨지는구나. 저 고수라서 이 정도. 오케이. 딱 올려놓고 이게 초벌. 이제 초벌해서 이따 한 번 더 튀겨야 돼. 이제 그 사이에 얘 튀겨야 되니까. 다 줄까요? 잠깐만. 근데 기름이 너무 뜨거워. 오케이. 너무 뜨거운데 안 된다 하시지. 손을 뒤벼놓으셨어요? 예. 몇도 정도 되나? 많이 뜨거우실 것 같은데? 이거 기름 튀는데요? 선생님. 기름하고 평상했는데 뭐. 이 고수들은 이게 다르구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어. 이제 식었어요? 새우 집어넣으면 식나요? 그럼 새우가 참기름이니까. 몇 도인가요? 아주 뜨거운데 한 170도 되겠는데. 저도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 안 넣겠습니다. 저 무섭네요. 깜짝 놀랐어. 한 번만. 진짜 살짝. 그 대신 얼른 넣고 얼른 빼고. 손가락이 얼렁 입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요? 그 뜨거운 걸 얼렁 빨아줘야 돼. 그게 조건이에요? 셰프님 왜 그런 걸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왜 그걸 굳이 따라 하려고. 180도. 뜨거워. 180도. 오케이. 야, 일반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 넣는 사람 없었어. 그래요? 대단하네. 이제 집어넣고 이제 가열하는 거야. 다 넣을까요? 다 넣어, 다. 한꺼번에. 그래야지. 쟤는 이제 정성스러워가지고 두 개만 넣고. 걔는 이제 모양을 보존하려고. 셰프님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그 손가락이 아직도 뜨거운데? 뜨겁지. 네. 안 뜨거우면 이상하네. 일반 사람이 기름에 손 넣은 거 내가 여태까지 내 주위에서는 처음이었어.
다행히. 되게 용감한데? 역시 BTS는 다 처음을 해야지. 되게 용감해. 깜짝 놀라서 진짜 될 줄 몰랐어. 요거를 이제 한 두어 번씩 뒤집고 이제 이 친구를 다시 넣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 멘붕이 나가야 돼요.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 모양 괜찮은데요? 근데 기름이 안 튀네요. 안 튀지? 저 이 기름 요리는 처음 해가지고 모르는데 기름이 그러니까, 원래 안 자꾸, 튀나요? 자꾸 아니 이제 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 떡 같은 거 넣으면 엄청 튀지 않나요? 떡도 이제 튀기는 떡이 있고 안 튀기는 떡. 말른 떡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튀지. 퐁퐁!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안 넣어봤는데. 칠 거 아는데 왜 넣어? 돼지 껍질 같은 거 넣으면 큰일 나. 이래서 배운 사람들은 이제 다치질 않는군요. 그치. 이게 이제 멘붕샤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튀길 때 기름의 온도가 내려가면 안 돼. 자꾸 올라가는 건 관계없어. 내려가면 기름을 먹어. 내려가면 기름을 흡수한다? 온도가 떨어지면. 얘네 목욕하는 거 보니까 나도 목욕탕 한번 가야겠는데. 지금 얘네들이 기름에 목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팔 올려가지고. 좋다. 너무 뜨거운데. 지금 손가락 넣으면 안 되겠죠? 나는 넣을 수 있어. 아니. 셰프님 넣으면 저도 넣어야 되거든요. 안 넣어주셨습니다. 아니. 한번 뒤집어. 뒤집어 달라고. 오케이. 깜짝 놀랐네. 뺄까요? 젓가락으로 빼나요? 이 친구로 빼나요? 아니 젓가락으로 하나하나씩 여기다 빼서 올려놓으면 돼. 여기다가 이제 그게 색깔이 나왔잖아? 위에다 올려놓으면 돼. 그리고 이 친구 색깔 괜찮은데? 뒤집어 가서 괜찮은데 이 친구 뺄까요? 오케이. 잘 됐어. 오야 친구 움직이지 마. 기름도 탄내가 나네요. 기름 탄내 나지. 기름 요리 진짜 처음 해봐가지고. 이거 한번 뒤집어 줘야 되는데. 스피디하게. 안돼! 안돼! 가만있어. 안돼! 셰프님 기름이 너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안돼! 꿀팁. 탔을 땐 칼로 긁어라. 그럼. 이게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기 위한 저도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이가 일부러 이런 팁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거예요. 맞죠. 고급 기술이죠? 뜨거워! 잠깐만, 너무 뜨거운데? 잘 긁었다, 잘 긁었다. 그렇지. 나와. 이거 닦아줘. 이거 안 뜨거우세요? 뜨거워! 뜨거운데요? 됐어 이게. 오케이, 색깔 나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BTS 그리고 요걸 이렇게 뒤집으면 아미. 하필 타버려고 타버려가지고 우리 BTS 불타오르네. 좋다.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와인 맛있네요. 오야. 괜찮은데? 어떤가요? 괜찮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응. 다행입니다. 금 잡을 데가 없어. 저도 감사합니다. 님이 정말 제 셰프님께 정말 이런 말을 꺼내기가 너무 죄송스럽지만 매장 거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셰프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재능이 있어. 이거 목란이 위협되겠어. 저희 이제 스태프분들이 또 맛있다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먹고서 어이없는 표정. 근데 저도 먹어보고 조금 놀랐어요. 진이가 만든 거야? 어이없는 표정. 이거 생각보다 많이 마시는데? 이러면서 진이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 혼자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영상 보면서 이게 사실 과정이 쉽는 건 아니었어. 너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치? 뭔가 옆에서 보호자가 있어야 좀
안 그러면 자꾸 그 기름에 손가락 넣고 이럴까봐. 아 진짜 멘모시는 쉽고 간단한 음식이네요. 오, 맛도 진짜. 있고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맛을 내기는 쉽지 않은데 너무 잘 나와서 나도 지금 처음 하면 또 이제 실패 가능성이 있나요? 있지. 한눈 팔면 금방 탄다든가. 사실 요리하는 그 과정에 한 가지 한 가지 스킬이 있어. 아까 빵 몰랐잖아. 그냥 눌러줬으니까 다 뭉개지잖아. 아, 예, 예. 근데 쓱쓱쓱쓱을 또 이쁘게 쓸어준다든가 뭐 그런 스케일이 다 하나하나 있거든. 저는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눌러가지고 다 자르니까. 그러니까. 쓱싹쓱싹을 해야 되는구나. 그 덕분에 오늘 이제 멘보샤에 관해서는 이제 만드는 과정부터 기름에 넣는 거, 기름에 넣어서 혹시 탔을 때 이 대처법까지 저희가 이 완벽하게 이 다 알고 저희가 일부러 태운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 가르쳐 주려고. 하필 그게 이제 아미 문양에서 조금 예, BTS 문양에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제 브이로그를 많이들 보시고 이제 멘보샤를 한 번씩들 즐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 바람이 또 있죠. 멘보샤를 위하여. 네, 오늘 진의 브이로그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형님과 함께 이제 또 멘보샤를 만들어보기를 진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이제 흡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셰프님께 선물 드린 와인을 같이 한잔해서 지금 기분이 조금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멘보샤가 되게 잘 나오고 맛있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혹시 보시는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브이로그 되게 재밌었고 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오케이 아니지 달려라 석진!